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저하고 콜라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방문해서 사주 상담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카페도 홍보해드리고 그리고 저도 그 안에서 사주 상담 촬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 실례하겠습니다. 제가 구독자 8만 명의 사주 유튜버거든요. 네. 그런데 사주를 무료로 분석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받아보세요. 예. 궁금하신 거 뭐 예를 들어서 진로운이라든가 연애운이라든가 이 중에서 하나 딱 고르시면은요. 제가 정확하게 분석해 드릴게요. 이렇게 이쪽으로 오세요. 예, 제가 이제 조교사에서 이렇게 예쁜 아가씨를 또 만나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선 생년월일 씨를 불러 주시겠어요? 저는 기사년 무진월 경술일 경진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목은 없고 화가 하나, 토가 다섯 개, 금은 두 개, 수가 없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행이 균형된 사람은 균형된 사람대로 장점이 있고 오행이 치중된 사람들도 치중된 대로 장점이 있거든요. 지금 연불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조기사라 연불 소리가 나오는데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냥 연불 소리 들으면서 네. 예,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연불 소리가 들리더라도 아 사찰이구나 이걸 이제 아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재물운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재물운은 앞으로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 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이런 거는 네. 이 사주 팔자보다는 흘러가는 대운이 영향력이 크거든요. 대운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운을 10년 단위로 나눈 거예요. 나의 20대 운, 30대 운, 40대 운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대운이 좋다 이 얘기는 내가 운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아 운이 따르니까 하는 일이 잘 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돈을 잘 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본인 사주를 보면은요 35세에서부터 여기 잘 보세요. 54세까지 임신 계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노란색 토기운이 안 들어오죠. 네. 이게 중요해요. 본인은 토기운이 들어오면 불리하거든요. 그런데 35세에서부터 54세까지 20년간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 연령대가 사람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시기거든요. 30대 중반서부터 50대 중반까지 이때 부자 될 수 있어요. 30대 진짜예요. 중반이 이제 금전이 들어오는 시기예요? 지금서부터 이제 들어온다고 봐야죠. 지금 본인이 임신대운이 시작이 됐는데 임신대운이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작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9년이나 남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부터 이제 운이 좋아진다고 봐야 되고 이전에 그럼 25살서부터 34살까지 이때는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안 좋았어요. 예, 네. 이때는 안 좋았어요. 그리고 사람이 이제 20대 중반서부터 30대 중반이면은 어떻게 사회 진출해 가지고 막 돈을 버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운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네. 지금부터 20년. 20년은 완전히 판도가 바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재물운이 아주 좋아요. 뭘로 뭐 벌든 이제 내가 그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 게 좋으냐?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으냐? 이렇게 봤을 때 주식 부동산 다 잘 맞아요. 주식 부동산 다 잘 맞아요. 그런데 지금 토기운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관심을 가질 만한 게 뭐냐면은요 부동산 쪽에 관심 갖는 거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획득해 가지고 이쪽에서 일을 해야지 뭐 이런 생각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토가 땅이거든요. 근데 인성이란 말이에요. 네. 인이 뭐냐면 도장인자예요. 네. 땅과 관련해서 도장 찍는 거 도장 인감 그렇죠. 지금 본인의 사주로 봤을 때 부동산 쪽이 괜찮다. 부동산이 이렇게. 부동자, 예. 부동산 쪽이 접박 그렇죠. 접박하다. 그리고 만약에 그 내가 돈을 버는데 아 빨리 벌어야지 뭐 해야 될까 하다가 아 뭐 시장에 가서 장사나 해야지 아니 식당 하나 차려야지 이런 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인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인성이라는 건 학문운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내가 공부를 좀 해야 돼.
공부를 한다는 얘기는 남들이 쉽게 시작할 수 없는 좀 전문적인 걸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다든가 무슨 자격증을 딴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좀 머리 굴리는 거 있잖아요. 머리 쓰는 거 이런 게 낫지. 아 칼 팔 걷어붙이고 아 나가서 육체 노동해야지. 아 저기 식당에서 서빙하다가 나 식당 하나 차려야지 이런 거 안 맞아. 제가 육체적 노동이랬거든요. 그렇죠. 육체적 노동은 안 맞고 네. 머리 쓰는 게 맞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은 이 어렸을 때 운이 별로 안 좋아요. 유아기 때부터의 운이 네. 그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네. 이것은 이 어렸을 때의 10년간이 나중에 뭐 중년 이후 이때보다 좀 불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네. 끝났어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리한 운은 끝나고 이렇게 임신 대운서부터 용신 운만 좋은 운만 계속 들어오는데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제 생을 마칠 때까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55세서부터 64세까지고요. 50대. 예, 네. 5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까지고 그럼 지금서부터 20년간 있잖아요. 이게 네. 인생에서 가장 좋아요. 좋아요. 네, 인생에서 가장 좋아요. 이 앞으로 20년간이. 그리고 1년 운이 있잖아. 올해는 되게 안 좋아. 올해요? 네. 24년도까지? 네, 올해가 갑진년인데 네. 올해 1년 운은 되게 안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투자하지 말아요. 그냥 뭐 공부를 하든가 뭐 네. 하고 주식 네. 투자해야지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리고 남자 사귀어도 사귀다 깨질 가능성 높아. 네. 그러니까 올해 그리고 성형수술도 하지 마. 아, 네. 네, 올해는 조용히 보내면서 아,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거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멀리 뛰기 위해서 내공을 쌓는 시기 네. 올해는 네. 그렇게 보내고 이제 올해 지나서 쭉 운의 흐름을 봤을 때에는 괜찮은데 네. 그러면 이것도 또 세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년 운을 또 세분해서 굳이 따진다면 네. 지금 임신이라는 대운이 2032년까지인데 네. 올해 안 좋고 네. 올해 안 좋고 네. 40, 41, 42가 별로예요. 네. 그러니까 10년 중에서 이 4년보다 나머지 6년이 유리하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올해에는 내가 내공을 쌓아라 그랬어. 그리고 37, 38, 39세 요 3년간이 괜찮거든요. 그러면은 본인이 이 3년이 지났을 때니까 40 되기 전까지 뭔가 이뤄냈어요. 내가 이제 평생 먹고 살 만한 어떤 직업을 확실하게 정했든가 아니면은 뭐 하다못해 전세금이라도 마련해 놨다든가 돈을 벌어가지고 전세금 뭐 마련?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봤을 때에는 내가 확실하게 뭔가 이제 평생 먹고 살 거 그런 걸 딱 정해놨다 그래서 뭐 자격증을 땄다 그러면은 저는 성공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은 있잖아 너무 멀게 보지 말고 올해 지나고 한 4년까지 4년 정도 2027년까지 내가 원하는 걸 뭔가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뭔가를 이루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사주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직장운이 잘 안 맞으니까요 네. 난 직장생활만 하겠다 이거보다는 네. 결국은 내가 내일 해야 돼 자영업 해야 돼. 그래서 자영업 처음에는 네. 직장생활 할 수도 있죠. 경험을 쌓기 위해서. 근데 결국은 내가 자영업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 핵심 오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20년간의 운이 인생에서 제일 좋아요. 여기서 성공 못하잖아. 그러면은 내가 내 사주만큼도 노력 안 한 거야. 근데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어요. 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저하고 콜라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방문해서 사주 상담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카페도 홍보해드리고 그리고 저도 그 안에서 사주 상담 촬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